우리가 이제 아파트 이제 보통 얘기하면 이제 뭐 반포동, 압구정동, 그렇죠. 뭐 요즘 성수동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유망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산도 이게 유망 지역 있나요? 아파트 가면 강남이죠. 네. 아까도 학군. 네. 그 다음에 또 일자리. 네. 근데 일단은 지식산업센터는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몰려 있는 게 강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정동이 강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SRT 내려오는 바로 거죠. 예, 옆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SRT 역세권 출장도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문정동이 내가 볼 때는 제일 비싸지 않을까? 얼마예요? 가격이. 평당 지금 3천만 원 3천. 정도 하고 있어요.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더 이상 확장할 곳이 없어요. 최근에 분양한 게 3천만 원 캤는데 2,700이라는 이야기 있고 네. 분양한 게 SK 부유원이 있어요. 네. 문정. 그게 최근에 분양한 게 2,800인가 3천인가 그 사이에 분양했어요. 그리고 역세권이 3천만 원으로 했는데 네. 내가 옛날에 임장 갈 때만 해도 2,300, 400, 너무 비싸다 이랬는데 3천이에요. 근데 지금 우악 하는데 내년 한번 보세요. 아, 그때 살 건, 이럴 수도 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항상 그렇잖아요. 네. 아파트도 그렇고, 항상 분양가는 최고 비싸요. 그쵸, 그쵸. 자, 일단은 문정동이 네. 위치가 갑이에요. 그래서 문정동. 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수동이죠. 성수동. 성수동이 아무래도, 강남, 서울에, 왜냐면 성수동이 아직 지을 데가 많고요. 네. 규모가 또 커요. 거기가 옛날에 뭐 구두공장, 부두공장하고 수제공장. 수제공장 이런 것들이 몰렸던 네. 곳이다 보니까 네. 다 준공업 지역이에요. 이게 지역산업센터는 준공업 지역이 제일 효율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성수동 생각곡장이 그 성수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수동이 제일 비싸요. 지금 거기도 거의 뭐 2,500에서 3,000 가까이 해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은 많아요. 많고 들어가는데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시간 지나면 4천, 5천 할 아, 수도 그쵸, 있어요. 그쵸, 그쵸. 충분하게 할수 아니, 그건 있고. 시간 문제죠, 사실. 사실 거기 분양받는 게 요즘 쉽지가 않아요. 물량이 줄 없으니까. 서야 돼, 줄 서야 돼. 물량도 없고. 근데 거기는 어떤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냐, 요즘. 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거기에 네. 사옥으로 많이 지어요. 아. 사옥으로. 그러니까는, 그쪽에 보면은, 쿠팡도 네.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영화사, 이런 데도 들어오고, 몇 군데가 이렇게 사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중소기업도 사옥을 하려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가격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는 가양동이 있어요. 가양동. 가양동에가 내가 숨은 진주라고 하는데, 네. 가양동이 생각보다 저평가돼 있다. 근데 그쪽에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네. CJ 부지라고 굉장히 큰 아, 단지가 있는데, 예, 뭐그 그쵸. 코엑스 두개 들어갈 지역이라 하면서 그쪽에 지산이 생기거든요. 지산뿐만 아니고 모든 저기 뭐라 하지? 저기 신세계에서는 프라이버티 쇼핑몰 네. 그것도 들어선다 하고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서다 보니까 네. 들썩들썩해가지고 옆에 아파트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빵 터지고 나면은 그 숨은 진주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가 있죠. 영등포구에는 굉장히 큰 어떤 철공사고 굉장히 철공소, 많잖아요. 물레동. 물레동. 네. 그쪽이 다 지식산업센터로 점점 변화되고 있거든요. 위치도 여의도하고 가깝고 가깝죠. 예. 굉장히 나는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발이 너무 늦어져 그렇죠. 가지고 사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양평 재개발 지역도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특이하게 재개발을 하려면 지산을 지어라.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준공업 지역이니까 아파트만 지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거기에 지산을 지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 내에 지산도 지어요. 그래서 요즘 영등포도 지산 분양 가기가 요즘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시행사 갑질 시대.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갑질 시대. 워낙 분양이 잘 되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다 깎게요. 끼어 팔기도 해요. 어떻게 기억하죠? 예를 들어서 코너가 인기거든요. 코너는 아, 양명창에 서비스 쪽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만 안 판다. 아, 두세 개 같이. 같이 살아. 아. 또, 내가 이거 많이 줄 테니까 네. 상가도 사라. 아.
왜 은행 가면은 네. 대출해 줄 테니까 네. 카드도 만들고 네. 보험도 네. 넣어 약간 그런 식이죠. 대출 좀 더 해주고 네, 그런 네. 그런 것들이 끼어 팔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죠. 상가도 팔아야 되고 네. 이것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뭐 선택의 여지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안 끼고 팔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또 찾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가산동, 네. 구로동, 네. 거기가 옛날에 봉제공장, 그쵸, 그쵸. 섬유 네. 이쪽이었죠. 염세 뭐 이런 네.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3차 산업, 네. 옛날에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다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리고 봉제공장 그런 게 이제 중국이나 동남 쪽으로 다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게 된 어떤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가 국가공단이에요. 네. 국가공단이다 보니까는 사실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바로 못 나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들어가서 내가 입주해야 되는 거예요? 입주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도 지사는 임대가 안 됐는데 임대제로 바뀌었고요. 네. 거기에도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힘들면 임대를 낼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도 가능해요. 그런데 분양 받아가지고 바로는 못 낸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이 25개구죠? 네. 25개구 중에 5구만 알문화돼요. 그리고 위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아파트 투자보다 더 쉬운 투자죠. 지식산업센터. 25구제 다 공부해야 되고 전국 다 공부해야 되는데 요거는 네. 5구만 공부하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이기 신도시라든가 요런 쪽에 택지 쪽에 이제 지상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네. 외곽지 쪽에. 네. 그다음에 경기도, 네. 그다음에 요즘 지방까지 막 내려가요. 네. 평택도 많이 평택도 막 나가고 네. 다 내려가요.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도 강남이 올랐다가 강북이 올랐다가 그다음에 경기도 올랐다가 인천 올랐다가 뭐 지방 광역시로 네. 막 퍼짐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지식산업센터로 그렇게 퍼짐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지산에 이제 기숙사 같은 걸 그쵸. 지을 수 있게 됐잖아요. 기숙사 예. 그런 건 어때요? 투자로서 원래 기숙사도 네. 기숙사를 허용이 안 됐다가 그쵸. 오피스텔도 허용이 됐는데 네. 오피스텔도 안 됐었는데 네. 허용이 되고 상업시설도 요즘 들어서고 해요. 네.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게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거든요. 네, 준공업지역이 서울 시내에 네. 3.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쩍쩍. 네. 지을 곳이 적죠. 네. 그런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네. 정부에서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해주고 막 지어요. 네. 그러면은 더 좁죠. 네. 그 땅값이 막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 가산에도 최근에 LG전자 부지가 네. 평당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네. 그러면은 땅값 오르죠. 네. 인건비 오르죠. 그쵸. 생활비 오르죠. 다 오르죠. 다 오르죠. 그럼 분양가 오를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네. 기숙사는 네. 말 그대로 기숙사예요. 말 그대로 이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기숙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대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임대 안 돼요.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기숙사 같은 게 이제 우리가 따지면 오피스텔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기숙사를 투자처로 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고 네. 또 지식산업센터에 뭐가 있냐면 상가가 있어요. 네, 상가 있죠. 상가 있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가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다 사업하시고 네. 직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즘 5일 근무잖아요. 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사람 없죠. 네. 그죠? 네. 그다음 요즘은 생활 패턴이 옛날에는 왜 뒤풀이하고 회식가 많이 했잖아요. 네. 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집 딱 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쵸. 막. 네. 그러니까 저녁에 또 썰렁해요. 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좀 조심해라. 아 진짜 근데 여기 제가 있어서 아는데 주말에 편의점하고 스타벅스 문을 닫아요. 아 여기 와봤어요? 네, 네. 아 스타벅스도 스타벅스 문을 닫아놓고 주말에 스타벅스가 문 닫는다고 편의점도 문을 닫고 놀랬습니다 그거 보고 진짜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단지 옛날에 지식산업센터는 네. 편의점 같은 건 피가 막 분양하자마자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요즘은 생각보다 피가 안 붓고요. 사실 이게 이제 상가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필수 항목이 있어요. 네. 편의점. 두 번째는 문방구. 네. 세 번째는 부동산. 네.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옛날에는 요거는 딱 호신 지정이 있어요. 아. 그 지식산업센터에 여기는 부동산. 편의점. 네. 여기는 편의점. 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붙는 거예요, 편의점. 편의점이라는 건 담배포라고 네, 그렇죠. 해서 담보 팔 수 있는 권리가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 요즘은 조금 아, 편의점은 그 문 잘 안 닫는데 닫아요? 닫아요. 약간 네. 외곽지라서 요 건물만. 네, 시위하고 지혜가 있는데 지혜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시위는 탔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약간 탁 떨어져 있잖아요. 규모는 굉장히 네. 큰데 네. 사람이 주말에는 올 일이 없어요. 올 일이 잘 없죠. 네.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산에 상가 투자는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라. 아, 오늘 지산에 많은 얘기 나눴는데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예. 아파트에 투자할 것이냐, 지산에 투자할 것이냐. 만약 무주택자다. 무주택자다. 네, 어디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무주택자면 집 먼저 사야죠. 집을 먼저 사는 걸 추천하세요? 무주택자라면 당연히 네.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네네. 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나는 네.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을 네. 어떤 경제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 정치적인 원리로 정책을 그렇죠. 한 게 문제가 그렇죠. 생기고 역효과가 계속 네.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무주택자를 무조건 집을 사라는데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대기업이나 공기관이나 이런 그 다음에 왜 사택 주는 업종 있죠. 네. 공기업 다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집을 잘 안 사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혜택이 준다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혜택 준 걸 누리고 싶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가 벼락거지 되는 거야. 벼락거지가 왜 되느냐면은 그래서 근거에 좀 탈피를 빨리 해라.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해야 된다. 언제 갈아타더라도. 네. 그 부동산은 10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요. 이게 사이클이 네, 있듯이 그쵸. 무조건 올라요. 왜? 물가 오르지, 인건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지 네, 다 오르고. 올라요. 네. 내가 강의할 때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해서지만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먹고 산다. 그쵸,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물가가 떨어진다. 네, 그러면 망하는 거야. 디플레이션은 망하는 거야. 망하죠. 미국이 네. 디플레이션 모기지 사태 터지고 거의 뭐 한참 힘들었죠.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이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 네. 잃어버린 20년이 너무 폭등했다가 네. 꺼지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국가에서는 떨어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네. 너무 급하게 인플레이션을 또 두려워하고. 그쵸, 그쵸. 그래.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네.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네. 안정적인 방향이고 그쵸. 제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네. 따지자면 무조건 부동산은 오르는 거예요. 단지 중간에 출락할 뿐이지. 네. 그래서 무주택자면 당연히 집 문제 마련해야 되지. 1주택자면? 1주택자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근데 내가 1주택자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규제 지역에 8% 주고 집 사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2주택 되는 순간 네. 또 중과세 세금 받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1주택 되면 지산 사야죠. 지산 사야죠. 네. 다주택자도 지산 되고. 무주택은 집 사야 되고. 네. 1주택, 2주택, 다주택자. 내가 네. 투자자라면 지산 사야 돼. 지금 현 시점에서. 그거는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다른 어떤 세금이나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든가 하면은 피해갈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으로서는 전 제가 그래서 지산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러 아까 앞에 설명했잖아요. 장점 네, 단점. 네, 네. 아 근데 지산이 이제 서울은 좀 뭐 비싸다고 생각해서 예. 지방의 산업단지 뭐 일종의 뭐 특구도 있잖아요. 뭐. 한때 아. 삼성에 막 들어선다. 예, 예, 예. 지산 막 짓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는 좀 투자해도 괜찮아요? 어때요? 그런데 투자할 때는 약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조심해야 되는 게 나는 외곽지의 지산은 네.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차가 공장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 있어요. 화물차 통째로 그냥. 그렇죠, 네. 그런 곳은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오피스용 있죠. 네. 이런 것은 조심해야 돼요. 역세권도 아니고. 네. 사용 가치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드라이브는 왜 괜찮냐? 네. 하청업체나
아니면 그 인근의 창고라든가 아니면 뭐 쇼핑몰이라는 여러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활용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이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은 인기가 많아요. 분양도 잘 돼요. 그래서 아까 끼어 팔기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또 외곽지에는 어떤 식으로 파냐면 드라이브인 줄 테니까 오피스도 사라. 이렇게 또 끼어 팔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드라이브가 좋다는 거거든. 그럼 오피스는 끼어 파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산도 지산 마름대로 사야 될게 있고 안 사야 될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